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메그미가 유타카니 쏟아가れる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전지니 기근이 나리마시다. 야곱식구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도 이 기근이 되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쓴데이르 야곱 야곱도 가족들이가 쓴데이르 가나안의 지모 기근이었대 食べ物가 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예굽에는 양식이 식량이 있다고 해서 야곱이 그 식량을 구하려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 식량을 求める ために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息子たちを 이집트에 이카せる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더 나왔는데 기가 막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있대 帰ってきた 息子たちは とんでもない 報告을 するのでした.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그 정탐꾼이라고 무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야곱의 その息子たちを 스파이다토 누레기누오 키세타というのです. 그리고 아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마타 무스코 시메온을 人質にしたというのでした. 게다가 다시 식량을 구하러 올 때에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再び 식량을 求める ために 来る 時には 末子 である 베냐민을 連れて 来なければ ならない というのでした.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은 충격을 받았죠. この報告を 受けた 야곱은 ショックを 受けましたね. 그리고 야곱은 절망을 씁니다. 그래서 야곱은 絶望的な 思いを しました.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이스를 무스코 요셉을 낳으시되 15년이 たっているのに 이제 또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가게 되다니 마타모 아이스를 고 베냐민모 이집트에 送らなければ いけな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이 どうすれば いいんだろうか 왜 또 이러한 어려운 일이 또 자기에게 생기는 것인지 난데 고노요나 곤난한 것도가 마타와타시니 오키테 키탄다로우카.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이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立場から 見ると 本当に 戸惑う 것でしょう. 그런데 사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우리들은 야곱처럼 답답하지도 않고 그렇게 근심 걱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시카시 고노 세이쇼노 미코토바를 읽는 우리들은 야곱의 ように 모독하시카타리 나얀다리와 시나인데스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는 우리들은 카메스사마의 계획을 스테니 知っているからです.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知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ね. 그래서 사실 야곱은 이렇게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에스도 야곱은 아세르 것도 나크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 되는 거지요. 심파이 나야미 쓸 것도 나크 타다 에집트에 下っていけば 全てが 음악이 있다 하즈난데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그 만들기 위하여 카미사마가 야곱의 가족들을 오이나르 민족이 타미니 쓸 타미니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살 준비를 다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뭐 스데니 에집트에 숨을 것도가 되기를 요니 스베테노 것도 카미사마가 소나에라레타 카라데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야곱이 이렇게 크게 고민하고 절망하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고노요나 카미사마의 마음을 혹시 그 야곱이 그 시대에 知っていたならば 그런 悩む 것도가 나갔다 것도でしょう. 오히려 이 뜻을 알았다면은 그래 빨리 가자. 나도 같이 애굽에 가자고. 혹시 카메사마의 마음을 知っていたならば 소사, 빨리 行こう. 와시모 一緒に 行く. 이렇게 그 아들과 함께 애굽에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노요니 무스코다치 쓰레테 에집트니 下っていけば 요갔다 것도です.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노요나 카메사마의 계획을 知らなかった 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그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제 메노마이노 사키가 미에나이 하즈난데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다 절망으로만 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메뉴와 스베테노 코토가 제츠보의 방법이 뭐 나가れているように 미에타 와케난데스.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가?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제 고난한 것들밖에 나한테 오게 되는 다로까. 그래밖에 야곱은 思っていたんです.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한 것들이 단히 야곱에게만 오기로 것ではないと思います.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確かに 우리의 길을 導いて くださっているのに 우리 생각에는 이 일이 점점 어렵게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私たちの思いではどんどんこのことがうまくいかない難しくなっていく困難になっていくと思ってしまうのです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問題が 重なり 어려움이 점점 일어나면 겹쳐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難しいこと困難なことが重なってくると思う時があるのです 때로는 막 당황할 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時には 도마도우ほど 心を 揺さぶられたり 머리가 아프고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頭を抱えて 恐れを 感じてしまう 순간が やってくる時があるのです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その時私たちはどうすれば神様のその御心を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どうすれば神様の御心を分別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まさに今日の本文の御言葉を通してその答え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今自分にやってきたすべてのこの困難なことについてこのように思いました. 이 모든들은 이 아들들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今のこのことは息子たちが言葉を誤ったからこう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 창세기 43장 6절을 보면 創世記43章6節です. なぜあなた方にもう一人の弟がいるとあの方に言って私をひどい目に遭わせるのか.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야곱이 이 아들들에 그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나지 요케나 것도 이때 와타시오 그르심 히도이메니 아와세테이르노카 또 무스코다치노세이니 시테이르노데스. 근데 사실 형들이 이 베냐민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었죠. 시츠와 아니다치가 이타쿠테 이타와케네와 나인데스요네. 요셉이 꼬치꼬치 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시츠코쿠 타즈네테키타카라나데스. 너희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아나타가타노 치치와 마다 이키테이르노카. 근데 너희에게는 또 다른 동생이 있느냐? 마다 아나타가타니와 호카노 오토오토와 이나이노카.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고노니 시츠코쿠 타즈네테쿠루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베냐민 얘기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카타나쿠 베냐민의 것을 유테 시마타 와케난데스네. 그러나 야곱은 이 아직까지도 이 아들들이 지혜롭게 말을 하지 못해서 시카지 야곱은 이마다니 고노 무스코다치가 아노 카시코쿠 유코토가 데키나카타카라. 이런 일이 자기에게 닥쳤다고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이코토가 와타시니 오키테 시마타 토 나야미 심파시테이루노데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서 혹시 민나상나카니모 고노요니 곤난나 메니 아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나제 와타시니 고이코토가 오키테 시마탄다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카미사마와 와타시니 나니요 노존데 오라레룬다로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예비하고 계신가? 카미사마와 와타시니 도요 미츠요 소나에라레테 오라레룬다로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고이 오모이요 모테이루 카타가 이라샤루나라바 오늘 이 야곱 이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예, 쿄 고노 야곱의 고고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길을 찾으시게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메사레타 카메사마나 미츠요 카나라지 미츠케 다스 우리와 민나상 날 것을 주님의 미나니요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사이에는 문제가 있을까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냐민은 애굽으로 베냐민은 애굽으로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을 이집트에 이카세나케레바 나리마센데시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이집트에 이카세나케레바 나리마센데시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나즈나라 これが神様の計画だからです. 근데 야곱이
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しかし 야곱이 이 아들을 이카세를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또 사도를 것이 되기즈 조급하고 당황하는 이유는 야곱의 마음에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마도테 아셋타 이유와 야곱의 心には 1つの 문제가 있었다からでした. 그것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자신을 守ろうとする 執着가 있었다からです. 어떤 소년이 그 학교 시험 시간에 지각을 하였습니다. 어느 소년이 학교의 테스트에 지각을 해 しまいました. 선생님은 그 소년에게 그 지각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소년이 遅れた 이유를 聞きます. 그랬더니 소년이 학교 가는 길에 어떤 아줌마가 금반지를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은 학교에 갈 도중에 어느 오바아상가 금의 유비어를 떨어뜨려 しまったんです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찾느라고 같이 찾느라고 늦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함께 찾아서 아게테 이르우치니 오크레테 시마탄데스 선생님이 이마시타.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금반지를 찾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그 금의 유비어를 함께 찾아서 아게르 것은 이 것이다요. 그러나 시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게 왔어야 했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시 아나타니 토테와 시켄의 호가 모토 다이지다카라 오크레나이 요니 크루 코토가 来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注意をしました. 그자 소년이 고개를 막기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은 頭を 横に 振りました. 선생님은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どうしたの? 그 이유를 聞きました. 그자 소년은 자기가 그 금반지를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이 그 금의 유비어를 踏んで 있다から 来 것이 되지 못했다 というのです. 그러니까 이 소년은 아줌마가 이게 돌아갈 때까지 그 금반지를 이렇게 밟고 있는 채로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오바아상가 뭐 아키라메테 가에테 이크마데 뭐 즈즈토 소노 킹노 유비아오 훈다 마마 한쪽 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타시데 난토카 우고카시나가라 소노 바오 하나레즈니 있다노데스. 그래서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크레르 시카 아리마센데시타 というのでした. 금반지에 대한 그 집착이 아주 무섭습니다. 킹노 유비아에 대해서의 집착이가 すごいですね. 야곱은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애굽에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베냐민だけは 절대に 이집트에 行かせてはいけないと 思いました. 요셉도 잃었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낚으셨다노니 뭐야야 この 베냐민마데 낚으셨다라 私は もう 生きる 望み なんかないと思っていたからです. 야곱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 베냐민을 지키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자신이 난とかして この 베냐민을 守らなきゃと思いがあったんですね. 이것이 바로 야곱의 그 마지막 인생에 남은 집착이었습니다. 그래가 마사니 야곱의 인생에 最後に 残っている 執着 意地でした. 야곱의 이 마지막이 집착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집착,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邪魔になっていたのです.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そうなんです.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집착,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집착, 이지의 위에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邪魔されているのです. 우리의 집착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착, 그 이지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妨げ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이 순간이 올 때는 우리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집착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집착, 의지가 하나님의 인도를 妨げているからなんです.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러한 우리 안에 이런 집착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토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지테 타요테이르나라바 우리들은 우치니와 고이 집착가 아테와 나라나이노데스. 고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지오하루 도코로가 아테와 나라나이노데스.
오직 하나님 뜻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미코코로니 와타시 스베테요 유다네를 코도난데스. 그 야곱에게 이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즉말이 야곱은 이この 결국 この 순간가 やってき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야곱은 절대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고 하지만은 야곱은 절대니 베냐민だけは 生かす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카사즈를 오해나이 조교가 やってきたんです. 바로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식량이 나고나서 食べ物가 なくて もう飢えて死んでしまいそうな状況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자기 집착을 꺾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仕方なく 베냐민에 대해서 자신의 執着을 砕きます. 결국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은 手放します. 그래서 이렇게 죽을 상황이 되자 このように死にそうな本当に死にそうな状況になってくると 그래서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야곱은 하지메테 카미사마니 스탄 스베테요 유다네를 고토오 결심します.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それでこのように告白します.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その告白が今日の本文の御言葉です.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시게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도가 전능の神がその人の前であなた方を憐れみ、もう一人の兄弟とベニヤミン島を返させてくださるように、もし私がこう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なら失ってもよい。 사실 야곱에게는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야곱には一つ解決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ありました. 그것은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 비록된 이 아들들 간에 일어난 그런 불화였습니다. 그래와 야곱의 가타요타 아이によって 에코히키によって 始まった 息子たちの間の 争いでした. 야곱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유난히 더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애를 했죠. 야곱은 그 요셉과 베냐민은 자신이 아이시테이타 라헬이 운다 息子だから 특별히 가타요테 可愛がりました.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두 아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息子 2人의 息子를 もっとこんな目に合わせた結果になったのです. 요셉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そうですし 베냐민도 そうでした. 다 이 야곱이 편애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全てが 야곱의 에코히키から 偏った 愛によって 起きた 것です.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 형들이 질투와 그 시기 질투심으로 사로잡히가 되었죠. 야곱의 에코히키によって 아니다치와 시토 네타미니 돌아와れ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형들과 이 요셉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서 네,その 요셉과 아니다치의 아이다니 아라소이가 오고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한 끔찍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치가 弟である 요셉을 殺そうとする 무고たらしいことが起き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근데 야곱은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후부터는 오직 이젠 베냐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その 愛していた 요셉이 亡くなってからは もう 베냐민しか 見えないのです.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もうその 以降は 베냐민しか 見え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우리 베냐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我が子베냐민と 生きていたんです. 다른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고도모다치와 관심도 注ぎ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인질에 잡혀 있는데도 베냐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2번째 息子 시메온이 지금 이집트에 人質になって 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 야곱은 베냐민의 것だけを 考えて 心配しているのです. 그러니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見ていた 아니다치의 心は どういう心境だったんでしょうか?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고유 가테와 카메사마의 계약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카메사마의 스쿠이노 계획을 受け継いで いくことのできる家庭にはな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런 부분을 다루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메사마는 야곱의 그 마지막의 ところを 取り扱おうとしたのです. 그래서 즉 야곱아 너 가족이 다 굶어 죽을래? 즉말이 야곱은 오마에 가족과 더모니 우에테 신데시마테모 요이노카? 아니면 베냐민을
내 놓을 것인가? 소레토모 베냐민은 이카세르노카? 이렇게 완전히 몰아 붙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노니모 간제니 오이츠메타 와케난데스. 결국 야곱은 꼼짝 못하고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 아무도 이해즈 베냐민을 떼어놓을 것이 나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고 잃어놔야 되는데 잃어도 요이 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혹시 내가 고 잃어놔야 되는데 여러분, 다곱의 이 고백은 그냥 자포적이에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의 그 야곱의 고백은 ただ 自暴自棄によって言った言葉ではありません. 에스더가 한 죽으면 죽으리라란과 같은 심정으로 한 말인 것이었습니다. 에스테르가 고백했다. 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たら死にますと同じような思いで言ったわけなんです. 이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これからは本当に誠の信仰を持ってこの問題を主に委ねますという告白なんです.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神様は全てを神様思い通りにできる主権を持っておられる方ですと.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돌려주시면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을 찌르게 것도 되기를 가다であり, 마다 返して くださる 것도 되기를 가다다と 고백しているんです. 주님의 모든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제가 認めますと. 이젠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눈이 열렸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고등학생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은 어느 의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人の前であなた方を憐れみ. もう一人の兄弟とベニヤミンとを返させてくださるように. 방금 전까지는 형제, 그러니까 시므온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야 시므온이 그 형제라는 그 이름이 나오기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以前まではこの他の兄弟、あのベニヤミン、あのシメオンのことが全く考えら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はシメオンのことが自分の息子として見え始めたんです. 이제는 베냐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다 소중하다고 이것을 안 깨달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마와 베냐민だけではなく 하나님께서 그다사타 스베테노 고도모다치와다시니 다이세츠나 모노다토이코토오 사토타노데시타. 이렇게 야곱이 자기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마자 고노요니 야곱이 자신의 주권을 스테테 하나님의 주권을 미토메르야 이나야. 그때부터 마귀처럼 문제가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못쓰레테이타 문제가 히토츠 히토츠 토케하지메마시타.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더니 그래서 베냐민을 쓰레테 에집토니 그다테이키 요셉이 대하테. 결국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베냐민이 앞에 제가 그 요셉です도 자신의 것을 아카스 것이 났다는데와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토니 아레나이 것이 오키타노데스.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돼 있는 이런 기적을 본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에집토니 소울이 나타내는 기적을 그들은 見たのでした.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미코코로도리 야곱과 그 열두 아들이 다 애굽에서 정말 좋은 데서 살게 되죠. 야곱과 그 12명의 息子たちは 정말 좋은 곳 에집트에 住むことができました. 축복 가운데 축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코코로를 나시토게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 여러분,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아가라 다키니 向かっている 川に 大きな 고리의 가타마리가 流れていました. 그 얼음 덩어리 그 위에는 그 죽은 양 한 마리가 그 얼어 붙어 있었습니다. 에서는 고리의 가타마리의 위에는 1匹의 신데 고리ついた 羊가 1匹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큰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그 쏜살같이 그 내려왔습니다. 소라から それを 見た 와시가 1와가 뭐 스바야く 降りてきたんです. 그리고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톱을 꽉 잡았 그 양이죠. 양을 움켜 잡았습니다. 그 신다 그 羊ですね. 에사오 아노 捕まえようと その 足の爪でしっかりと捕まえました. 그리고 그 위에서
그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その上でその羊を食べ始めたんです. 그런데 이 독수리는 이 폭포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온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しかしその和紙はその滝がどんどん近づいてくることに気づきませんでした. 갈수록 폭포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자 독수리는 한 번 앞을 쳐다봤습니다. どんどんその滝の音が大きく響いてくるから、わしは前方の方を一回見ました. 그런데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それほど大したことのないかのように思ってしまったんです. 강한 그 날개를 한 번 펴서 창공을 날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自分の大きな翼を一回羽ばたいて空に飛んでいけばいいと思っていたのです. 그러다가 마침내 그 얼음 덩어리는 폭포에 다다랐고 야가테 소노 에코리노 카타마리와 타키니 치카즈이테이키. 이제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이제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 네 와시와 지분노 아츠바사오 갓테 모 토비아가라오토 시마시타. 그런데 날개만 푸드덕거릴 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시 타다 하바다이테이루 다케데 토비 아가루 코토가 데키마센 데시타. 왜냐하면 양털 그 깊숙이 박힌 그 발톱이 그 얼음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붙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예, 소레와 히치지노 케이니 후카쿠 쿠이콘다 지분노 아시노 츠메가 뭐 스데니 고리니 고리츠이테 시마타 카라데스. 결국 독수리는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와시와 히치지노 시타이토 토모니 소노 타키니 오치테 신데 시마이마시타. 여러분, 이 탐욕과 집착은 이렇게 비록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동욕은 執착과 このように 例え 작은 ものだとしても 이 집착심은 이게 한번 이것에 물들어 버리기 시작하면 この 執착감은 1회 それに 染まってしまうと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その場から離れ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なんです. 결국 우리를 절벽 안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가게의 下に 突き落としてしまうのです.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今日神様は私たちに語っておられます.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あなたの心に握っているものは何ですか? 내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あなたの心に執着しているものは何ですか? 이것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これだけはダメですと言っていることは何ですか? 너의 베냐민이 무엇이냐? あなたにとってベニヤミンは 너의 베냐민이 누구냐? あなたにとってベニヤミンとは誰ですか? 그것을 포기하라. それを諦めなさい. 그것을 내어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それを手放しなさいとしはおっしゃっているんで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皆さん私たちは神様の御心通りに行おうとし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神様その御心を成し遂げてくださいと祈っ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神様これだけは絶対ダメですと思っていることがあるなら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神様はそれを明け渡しなさい手放しなさいと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す.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즈나라 소레노 유에 우리たちが 하나님의 미치비키오 우케르코토가 데키즈니 이루카라는데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레가 하나님의 기세키오 사마타게테 이루카라데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 나산 카미사마와 스베테노 주켄오 모테 오라레루 카타데스. 오직 그분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ただ その方の前で 우리가 死ななければ ならないのでしたら 死にます と 告白.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全てを主に委ねる私たち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여러분, 참 믿음은 내가 집착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皆さん誠の信仰というのは私の心の中に執着するものがないことなんです. 내가 주장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自分が意地を張るところがないことなんです.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야곱처럼 ですから今日この時間ヤコブのように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もし私が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なら失ってもよい. 잃게 되면 잃으리라. もし私が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なら失ってもよい. 이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このようにもう一度決心をして執着しているそれを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全能なる神様に全て委ねていく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